야, 이거 재밌네요. 어, 근데 우리 김명자 선생님, 달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? 달 때문에 뭐가 잘 된다 그랬는데, 가령 중국시 뭐 200이라든가 이런 시 보면은 달을 보고 읊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달이 각별해서요. 어, 그러니까 네. 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, 그만큼 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, 전기가. 물론 바이오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되겠지만은, 기가 많이 나와서 간을 할 수 있지 않겠,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.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전 달하면 그냥 소원 빈 게 가장 생각이 나거든요. 뭔 소원 빌어봤어요? 달한테요? 어. 저는 진짜 음력 대구름 날마다 달 보고 소원 빌고. 정말? 네.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달에 정말 토끼가 사는 줄 알았어요. 진짜. 그 동화책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절구 찢는 그런 그렇죠. 토끼 모양이 있잖아요. 그리고 동요에도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래서 맞아요. 정말로 달나라에는 토끼가 사는 줄 알았어요. 우리 신 변호사님도 뭐 달맞이하고 그러세요? 근데 숲속에 이렇게 나무 그림자 있는 저기 달이 뜰 때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죠. 그럴 때 이제 무심결에 아 달에게 내가 무엇을 바란다, 무엇을 보고 싶다, 그립다라든가 하고 싶다라든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기원하게 되죠. 팔만대장경의 자료를 보게 되면 달은 사람의 근원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달이 구름이 거치면 환하지 않습니까? 예.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사실은 환하니까 그런 환한 달에게 소원을 빈다면 뭐 마음도 환해지겠죠. 우와. 근데 김모 선생님. 네. 정월에 뜨는 달은 새희망을 주는 달. 아라라 밝은 달아 달마다 이렇게 12달 예, 12달 다 이렇게 의미를 뒀거든요. 예. 그게 왜 그런 건가요? 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말하자면 달거리 노래거든요. 어. 월령가라고도 하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달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 직접 관련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농가월령가에서는 8월령 같은 거 물론 각 달마다 노래를 하거든요. 애시당초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긴 하지만 8월에는 이제 그 뭐 8월의 그 세시풍속이라든가 또 농촌의 풍경을 굉장히 아주 멋지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. 김명 KBS